다음 소식입니다. 금 한 돈 가격이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롱 속에 묵혀놨던 돌반지가 그야말로 금값을 하게 된 건데 여기서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일단 최근 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국제 시세가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하루 사이 1% 넘게 급등한 온스당 2,093달러에 거래되며 가장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거래소 역시 온스당 2,069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거래소 금시장에선 현재 1g당 86,000원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돈이 3.75g 정도니까 단순 계산하면 30만 원대 초반이지만 실제 국내 소매시장에선 40만 원을 웃도는 거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이 내년 봄 안에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달러가 약세면 상대적으로 금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금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급 측면에서는 중국 등 일부 국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분산 투자 차원의 금 매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윤서정입니다.